72주기 추모법회를 맞아 조계종 전 교육원장을 역임하신 무비스님께서 감모의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청법가를 하시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금화 광덕대 정사님의 12주기를 맞아서 또한 이 불광 법당의 마지막 법회를 제가 하게 돼서 실로 감회가 남다릅니다. 스님께서 이 자리에 첫 불광 법회를 하시고 3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제가 마지막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큰 스님과의 큰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보모사 안양암에서 능가 스님과 광덕 큰 스님께서 하루에 일종식을 하시고 나무를 하시면서 용맹정진으로 계실 때 지금 무진장 스님, 저 통광 스님 등등 확인 한 10여 명이 강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현대학문을 한다고 큰 스님께 올라가서 불교학 개론 엉뚱하게도 광덕 스님께서 법학을 하셨기 때문에 법학계론, 또 윤리학계론, 철학계론 등등 이러한 것을 공부하던
시절이 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 큰 스님께서 불광사로 또는 법무사로 혹 조계사로 총무원으로 이렇게 전전하실 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간혹 법무사에 오셔서 보살계를 설하시면 일일이 메모를 하면서 큰 스님의 법문을 녹취하던 그런 일들도 새삼스럽게 생각납니다. 큰 스님의 훌륭한 업적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오늘 큰 스님께서 이룩하신 이 법당이 오늘 이 법회로서 마지막이 되고 새로운 법당 기공식을 오늘 한다니까 참으로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세대 꼭 3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만에 법당을 새롭게 짓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슴 가득히 새겨집니다. 오늘 법회 주제는 큰 스님의 추모를 생각해서 스님의 그동안 살아오신 행적을 간단하게 우리가 빌고 마음청정, 국토청정, 공덕청정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큰 스님의 사상을 되새기고 또 앞으로 이 불광법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님을 알 때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고 서로 자녀들의 입학 문제라 하더라도 이미 합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서 확인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에 신심이 없는 분이 들으면 얼마나 엉뚱한 말입니까? 하지만 그 깊은 진리의 저 끝에 가 다 있는 그 말씀을 저는 참 환희롭게 들었습니다.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 앞에 와서 확인할 뿐이다. 지금 오늘 새로운 법당의 시삽식입니다. 기공식입니다. 이미 우리는 완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불교의 궁극의 사상과 맞닿아 있고 큰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우리는 불합격을 합격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합격되어 있는 것을 부처님 앞에 와서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거대한 불사 또한 그렇게 알고 큰 스님을 추모하는 말씀보다 진정 큰 스님을 추모하는 길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거대한 불사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릴 때 그 불사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진정 큰 스님을 추모하는 법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스님의 행장과 살아오신 길을 낱낱이 들추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큰 스님을 제대로 추모한다면 큰 스님의 전법의 원력이 하루빨리
새로운 법당에서 왕성하게 꽃 피울 수 있을 때 진정 우리는 큰 스님의 뜻을 살리는 길이고 그 가신 길을 추모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일체 공덕이 청정해진다. 우리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일체 공덕이 청정해진다 라고 하는 이 유마경의 말씀을 주제로 신라 선도관 때 계셨던 석장사 양지스님의 향가 하나를 우리가 큰 소리로 되뇌이면서 오늘 우리 불광법회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왜 모였는가, 진정으로 큰 스님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과거 덕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큰 스님의 그 마음이 그 뜻이 우리에게 직접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그 실천의 추모야말로 큰 스님이 바라는 추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양지 스님의 공덕가와 함께 법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동할 때 계셨던 양지 스님은 원고에도 있듯이 아주 뛰어난 법력이 있어서 조각도 잘 하셨고 또 글씨도 잘 쓰시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사찰 건축 설계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건립하는데 그 건립 비용을 모아야 하겠는데 그 건립 비용을 모으려니까 시간은 없고 해서 당신의 뛰어난 신통력을 발휘해서 주장자 육환장에다가 걸망을 딱 걸어요. 걸망을 걸어서 허공에다 날리면 그 주장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소금도 얻어오고 쌀도 얻어오고 돈도 얻어오고 필요한 것을 전부 탁발에다가 사찰을 건립하는데 보태고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리고 있는 신통은 아마 양지 스님 그 신통 못지 않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휴대폰에다 문자 메시지 착 보내면 수만 명에게 싹 가버립니다. 양지 스님은 그 당시 신통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메일 한번 딱 보내버리면 수만 명에게 한꺼번에 다 가버립니다. 집에 앉아서 다 열어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양지 스님은 그렇게 탁발을 해서 신통력으로 탁발을 해서 영묘사의 삼존 장육 16자나 되는 삼존상을 건립하고 천왕상을 건립하고 뭐 팔부신장을 건립하고 또 법민사 삼존부를 건립하고 금강역사를 조성하고 그 경주 이론의 훌륭한 사찰 당시 사찰들은 거의 양지 스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훌륭했던 그런 그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불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몇 안 되는 신라 향가에 남아있는 이 향가가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열쇠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향가 중에도 짧은 가장 짧은 향가입니다. 다섯 개의 낱말에 넉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창해서 읽읍시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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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네여
공덕 닦으려고 이렇습니다. 일하면서 흙을 나르면서 돌을 나르면서 기와장을 나르면서 벽돌을 나르면서 복잡한 가사는 어렵습니다. 또 곡이 복잡해도 그게 호흡에 잘 안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불러도 우리 호흡과 동작에 척척 맞도록 가사가 지어져 있어요. 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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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끊임없이 왔고 오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첫 절에 세 번 오다 오다 오다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도 수없이 왔었고 현재도 이렇게 왔고 앞으로도 또 옵니다. 와보니 인생은 무엇이다? 고해요, 화택이다. 이것을 서럽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다 서럽더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와보니 우리는 서러운 인생이더라. 고통스러운 인생이더라. 고해요, 화택이더라. 팔자 기구한 내 혼자만 서러우냐? 내 혼자만 병을 앓느냐? 아니다. 서럽더라 우리네. 우리 모두가 다 한 생을 낱낱이 살펴보면은 사바세계는 반고반낙이라고 했습니다. 반은 고통이요. 반은 서러운 시간이고 반은 그런 대로 견딜 만한 시간들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 큰 스님의 12주기 추모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아무런 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속에는 무슨 고추장을 담고 있는지 어디가 썩는지 예. 사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렇지 다 썩고 있고 고추장 담고 있고 쏙 타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찰 운영하는 스님이나 사찰 운영하지 않는 나는 더 말할 것 없이 죽을 맛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서럽더라 우리네 우리 모두가 다 구석구석 따져보면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혼해서 서럽고 어떤 사람은 같이 살아서 서럽고 참 어떤 사람은 없어서 서럽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있느라고 지키느라고 힘들고 다 그래요. 가정을 가진 분들을 보면 스님들 보고 저 보입니다. 참 어째 그렇게 현명하십니까? 얼마나 그렇게 자유롭고 좋습니까? 어째 그리 일찍이도 그런 걸 깨닫고 그렇게 혼자 됐습니까? 이래 깨닫기 뭘 깨달아 오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따지고 보면 서러운 인생이고 고해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십시오. 이 짧은 다섯 낱말의 네 구절입니다. 낱말 기껏해야 다섯 개예요. 참 뛰어난 이 팔만장경을 다 이 속에 함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가. 현실은 어떻고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고해 화태인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공덕 닦으려오다. 공덕하니까 뭐 절 짓는데 돈 내놔라고 스님 저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뜻도 그 전에 저 스님이 오시더니 그저 우리 생명 무량 공덕 생명만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조금 이상하게 색깔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이라서 오늘 원고를 급하게 보내라고 했는데 사실 준비하고 있었던 원고를 그냥 바로 부탁하자마자 그저 5분 만에 보내버렸습니다. 원고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생은 어떻게 정말 인생을 제대로 본 사람은 복 짓고 사는 거예요.
공덕 닦고 사는 것입니다. 그 복 짓고 공덕 닦는 일이 뭐냐?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것도 공덕이요. 우리 무제 칠수라고 해서 돈 들지 않고 보시하는 일곱 가지라고 잘 아시죠? 그저 찬탄하는 것도 공덕이야. 자리 조금 양보하는 것도 공덕이야. 막히는 길 운전하다가 그 길 조금 양보하는 거, 그 양보하는 사람들 감아보면 전부 불자야. 공덕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복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편하고, 내 마음 편하고 저 사람 고맙다고 깜빡거리고 앞에 지나가는 거야. 큰 인사 받잖아요. 그 빨리 가봐야, 내가 양보해준 차하고 나중에 보니 같이 가. 맞다, 나는. 맞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구석구석 우리 불자들은 눈이 밝으시니까 복 짓는 일에 눈 밝고 공덕 닦는 일에 눈이 밝으시니까 첫째 공덕 닦을 일이요 사사불공이라고 했습니다. 사사불공 일마다 전부 불공이야. 일마다 전부 공덕 닦는 일이고 복 짓는 일이야. 우리 복이라는 낱말을 불자들만 잘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석구석 눈을 뜨면 복 지을 곳이요 공덕 닦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 중에 공덕 중에 제일 공덕은 일심공덕이요 불성공덕이요 자성공덕이요 진영공덕이다. 나아가서 큰 스님이 말씀하셨던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바로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이게 종지예요. 종지. 이것을 종지로 해서 모든 사사건건 일거수 일투족에 우리는 공덕을 닦으면서 사람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불공드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불자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앞으로 큰 법당을 잘 여법하게 건립을 해서 모두가 이러한 이치를 이러한 이치를 와서 공부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더욱 부처님의 정법을 갈고 닦아서 모두가 공덕 닦는 전사가 되고 전법의 전사가 되도록 다 같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힘껏 우리가 수목을 불끈 쥐고 이 불사가 원만 성취되기를 우리 가슴속에 깊이 깊이 간직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